이번 시간 주제는 복이 있는 여자는 남자를 출세시킨다? 라는 주제예요. 과연 사실인가요? 그럼요. 자신이 가진 복보다 훨씬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그 어떤 지금은 친하게 된 용인 근처에 사시는 어떤 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의 그 부인이신데 작년 여름인가부터 이제 저한테 오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단골이 되셨는데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주와 그분의 사주와 이렇게 저한테 이제 놓고 점을 보시는데 딱 보니까 남편은 그냥 소시민적인 사주예요.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양반은 사주도 사주지만 그 부인 되시는 분 그분은 그 얼굴이 소위 말하는 두툼하고 복 있게 생기고 턱도 두툼하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글쎄 뭐 나쁜 건 아닌데 약간 두꺼비상 비슷하게 그런 얼굴을 소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주님이 복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주님 복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저씨 저 만났을 땐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저랑 결혼하고 사업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거라고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기분 좋으라고 들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상담 사례에서도 그런 예가 많고 우리 그 어떤 그 국가적으로 봐도 복 있는 여자랑 결혼한 분들은 재벌 총수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랬어요. 와이프를 잘 만나야겠네. 예. 누가 누구를 잘 만나서 영부인이 되고 재벌 총수의 부인이 되는 거는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복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될 사람을 만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복 없는 여자를 만나면 그 사주권 못 삽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자면 지금 수감돼 있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 그다음에 그 삼성 창업자이신 고 이병철 회장의 부인 박두울 여사 아마 피디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현대그룹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의 부인이신 변중석 여사 그리고 뭐 정치적인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이런 분들이 다 남편을 출세시키는 관상입니다. 물론 여기 화면에 이제 자료면이 조금 나가겠지만 좀 두꺼비상. 예. 그리고 턱들이 좋아요. 턱 이렇게 쫙 빠지는 여자치고 남편 출세시킨 여자는 내가 못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남편의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관상도 있다는 거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부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궁합이 너무 좋아갖고 뭐 인꼬부부고 항상 뭐 안 싸우고 사느냐?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진과 상충이 끼는 띠가 만나서 으르렁거리고 살아도 그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인 남편이 부귀하고 출세를 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이명박 대통령 41년생 신사생 뱀띠예요. 그리고 김윤옥 씨 47년생 정혜생 돼지띠입니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뱀띠와 돼지띠가 어떤 건지 아시죠? 상충이에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해먹고 출세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부부 사이에 살이 껴서 그래도 복받을 사람하고 살면 복은 받는 거예요. 복 없는 여자하고 살고 복 없는 남자하고 사는 부부가 서로 인꺼부부라도 못 살 거 아닙니까? 복 없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부부는. 그렇죠. 그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윤리에서 벗어나고 도덕적인 거에서 벗어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어떤 남자가 사업을 하는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바람이 나갔고 세컨드, 첩을 뒀어요. 근데 그 첩삽이 도덕적으로는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복 있는 얼굴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남자는 승승장구해서
자기 사업이 커지고 네. 대기업이 되고 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과 이 영상을 찍으면서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들 이제 좀 변중삼 씨 뭐 이런 등등 분들 좀 검색을 해봤는데 예. 다 뭔가 관상상 비슷한 게 조금씩 있네요. 그리고 네. 그 하나의 그 들려오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네. 그 8.15에 총 맞아서 돌아가셨죠. 네. 그 지금 그 수감 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 네. 그 유경수 여사가 네. 그 서울의 배화여고 재학 중에 네. 우연히 어떤 관상가가 유경수 여사를 보게 됐대요. 교복 입은. 네. 장차 국모회상이라고 그 얘기를 해갖고 친구들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지 했답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떤 5.16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취임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동창들이 아 여고 시절에 유경수 여사한테 그 관상장이가 했던 얘기가 네. 맞아 들어갔구나 하고 놀랬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아 실제로 예.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귀하게 될 상도 타고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건 약간 좀 무한 얘기인데 네. 남자들 뭐 이렇게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 술 접대받고 이런 자리에서 직업 여성하고 하룻밤 잘 수 있잖아요. 호스티스라고 그러죠. 네. 뭐 형법적으로 뭐 도덕적으로는 그 매춘행위가 되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네. 복 없는 여자하고 자기랑 안 맞고 복 없는 여자하고 자고 나면 할 계약도 깨집니다. 그리고 뭔가 맞고 복이 좀 있는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나면 네. 그 한동안 또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첩으로 들여서 데리고 사는 경우도 봤어요.